자, 어찌 보면 단기적인 새로운 국면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시작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유럽에서는 가장 마중에 좀 이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급락을 냈고, 이제 미국 증시는 혼조로서 약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다우지수하고 S&P500은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동시에 다 했다가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장 마감할 무렵에 이 두 개 지수는 반락해버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을 잘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친 겁니다. 하락률로 봐서는 이제 다우지수가 가장 오랫동안 밀렸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0.2%,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줄였다라는 게 위안이 될 수 있겠죠. 31,800포인트, 다시 32,000선 회복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으로 밀리면서 지수상 뭐 큰 의미 있는 포인트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4% 반등을 잘 유지를 했는데요. 11,180포인트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틀 한 2.9% 평균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간밤에는 0.1%까지 줄였고요. 가장 많이 밀린 건 역시 금융입니다. 3.8%. 어제는 대형 은행들이 버텼지만 간밤에는 대형 은행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이 확장이 되면서 하락했고요. 중소형 은행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밀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금융주를 크게 하락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에너지는 이제 국제 유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요. 반면에 가장 좋았던 거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이번 은행권 사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먼저 본 게 부동산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만큼 회복도 부동산에서 빨리 나와줬고요. 여기에다가 국채금리가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이제 이러한 것도 부동산을 올리게 되는 재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유틸리티입니다. 1.5% 상승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왼쪽 하단에 가장 빨간 불들을 많이 켜고 있는 금융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 끝에가 대형은행, 오른쪽 위쪽 끝에가 중소형 지방은행들이 되겠는데요. 우선 파산 사태 이후에 여전히 후폭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형은행 중에서는 시티가 가장 많이 하락했죠. 7.4% 급락했고요. 웰스파고도 7%,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8%,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만이 이날 시장에서 그나마 선방을 하면서 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단 은행에서는 이제 소형 은행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게 되면서 크게 밀렸는데요. 가장 많이 밀린 게 TFC 코퍼레이션, 이날 16% 급락했고요. 그 옆에 있는 US뱅크오프도 10%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더 작은 은행들은 여기보다도 더 많이 밀리는 그런 내용들로 나와줬습니다. 그나마 이게 이제 하락폭을 많이 줄인 거고요. 그 위쪽에 있는 성장주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성장주들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자, 이날 IT 종목들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3월 FOMC에 대해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가장 좋았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2.1%, 아마존 1.8%가 되겠고요. 그 뒤로 뭐 애플이나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도 1%를 전후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기차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테슬라가 크게 한번 밀렸다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0.6% 상승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러한 은행권에 대한 문제가 이 미국 경제 자체를 흔들게 되면은 결국에 경기 자체가 하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장 초반에 반영되면서 또 이 증권사의 울프 리서치 쪽에서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 초반에 좀 많이 밀리다가 결국에는 회복되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포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많이 밀렸습니다. 인기 차종이 리콜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6% 급락했다가 간신히 0.5%까지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스타트업 쪽인 리비안 쪽에서는 이제 아마존과 전기 트럭 계약을 좀 맺고 있는데요. 이 독점 부분을 제거한다는 소식에서 메리트가 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3%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유독 좀 밝은 부분을 띄었던 게 이제 부동산과 헬스케어 쪽이 되겠는데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큰 종목 중에서는 이제 일라이 릴리가 증권사 웰스파고 쪽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3% 강하게 뛰어올랐고요. 또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모더나가 증권사 코웬 쪽에서 호실적을 좀 내다볼 수 있다는 내용 속에서 6.9%, 그리고 제일 작은 종목 중에서는 일루미나가 16% 급등했는데요. 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상승세가 다 나와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국채금리와 급락했다라는 부분, 결국 이자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리츠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아메리칸 타워가 2.6%, SBA 커뮤니케이션 3.7%, 에퀴닉스가 2.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후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던 또 종목 중에 하나가 퍼스트 리퍼블릭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많이 밀렸는데 간밤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밀렸습니다. 그야말로 폭락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61%가 하락을 했습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마찬가지로 이 회사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기술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고 받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려가 퍼지고 있는 거고요. 은행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연준 쪽이랑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쪽으로부터 돈을 많이 긴급으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문제가 없고 뱅크런이 안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이런 불안감을 재우는 데에는 역부족이었죠. 크게 밀리게 되면서 거의 역사적인 전저점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3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게 되면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긍정적이었죠. 바로 금광과 관련된 뉴몬트 마이닝입니다. 7% 올라가게 되면서 최근 하락폭을 많이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이날 금값이 1,900달러를 한 번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것으로 투자자들은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3월 FOMC 때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까지 연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안전자산이 각광받는 모습입니다. 4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파산 소식이 난 이후로 또 일거래일이 지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이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상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증시는 개장 초에 하락에서 벗어나 장중 상승 반전되기도 하는 등 등락을 보인 끝에 결국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금융 체제가 견고하다면서 이번 사태에 따른 불안 해소에 나선 점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다는 분석인데요. 그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SVB 파이낸셜 모든 고객이 보호받을 것이라면서 전국의 은행 관계사 기업들도 보호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어떤 납세자의 부담도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그 모회사의 경영진들은 예금 보험공사가 은행을 인수한 후에 해고될 것이라며 예금 고객이 아닌 주주들 역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결국 SVB의 파산으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으로 하지만 5월과 6월,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각각 25베이시스포인트씩 인상해 최종금리가 최대 5.5%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확률이 지난주 80%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은 0%로 하락했으며 25베이시스포인트 인상 확률은 약 99.6%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FOMC 때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설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예,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스 수석 경제 고문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 행보를 계속해야 하고
25베이시스포인트의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연준이 이번 사태 등을 의식해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연준이 해야 할 적절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에 대응하는 각각의 정책 도구가 있다는 점을 시장에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즉 SVB의 사태에 따른 금융안정 우려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도구인 금리 인상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고착되도록 허용할 경우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진다면서 만약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경우 미국 경제는 더 큰 대가를 치료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쪽과 같은 의견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파산 사태로 인해서 채권시장이 참 큰 타격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큰 수익을 얻으려고 사놓은 재무부 채권 등 장기 국채가 고금리 시대에는 오히려 독이 돼서 규모가 작은 지역은행들을 중심으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치가 떨어지고 새로 발행되는 채권 가격은 더 싸다 보니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 수요가 더욱 줄고 있는 건데요.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따른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6,2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예금공사 측은 지금의 금리 상황은 은행들의 자금 조달과 투자 전략에서 수익성이나 위험 수준에 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미실현 손실은 예상치 못한 유동성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은행들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예금 지불을 위해 채권을 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손실이 실조화될 뿐 아니라 예금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제넷 옐런 재무장관 역시 채권을 많이 보유한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결국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미국의 재무부 채권이 결국 은행들의 재무구조를 불안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헬스케어 쪽에서 화이자, 시젠을 이제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대형 제약사 화이자가 항암제 개발 바이오 업체 시젠을 43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작년에 또 다른 제약사 머크가 약 400억 달러의 인수 시도를 했지만 가격과 반독점 이슈로 인해 거래가 결렬된 후 결국 화이자가 인수에 성공한 건데요. 시젠은 올해 약 22억 달러의 매출이 예상되며 화이자는 시젠 인수를 통해 2030년까지 약 100억 달러의 매출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이자는 시젠에게 주당 229달러의 현금을 지불할 계획이며 거래는 두 회사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합병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 시젠의 주가는 14.5%가 급등한 197달러 65센트, 화이자는 1.2%가 오른 39달러 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와 실적 발표 일정은 어떻습니까? 예, 내일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노동부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이며 예상은 전달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5.6%의 상승이며 이어 전미 자영업 연맹 NFIB의 2월 소기업 경기 낙관지수가 발표되고 레나코프, 스톤코, 센티넬1, IHS홀딩, 게스잉크, 루나이노베이션스, 켈러스잉크, 그리고 에메랄드 홀딩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중요한 경제 지표 잘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상황 알아봤고요. 이어서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은 이제 제일 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밀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국가 말고도 뭐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뭐 거의 다 많게는 한 4%까지도 밀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같은 내용 속에서 하락을 한 겁니다. 이 SV뱅크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인데요. 독일이 3%, 그리고 프랑스 2.9%, 영국이 2.5%, 추가로 이탈리아가 4%, 스페인도 3%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이 유럽은행 내에서도 이 은행주들이 많이 밀리게 되면서 이렇게 증시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뭐 앞서 이미 소식이 나왔지만 SVB 영국 범위를 1파운드에 사겠다라고 말했었던 HSBC 주가도 이날 4% 이상 밀리게 되면서 이번 하락의 또 원인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아, 전문가들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번 파산 자체가 이 시장을 뒤흔들게 되면서 다른 은행들한테도 퍼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와 이런 같은 전망들이 현재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이날 달러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림자까지 드리우게 된 겁니다. 2.65% 하락하면서 74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달러 약세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험자산 회피 현상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구리 가격이 0.6% 그리고 금값은 2.7%로 한 번에 1918달러까지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곳이 국채금리 수익률이 될 텐데요. 10년물이 어제는 좀 덜 내려갔는데 어제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합니다. 11BP 하락하면서 이제 4%가 아니라 3.5%까지 크게 내려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FOMC에서 바로 영향을 받는 단기물,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날 60BP나 하락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가장 크게 밀렸던 신기록을 만들어냅니다.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동결 가능성이 간밤에 0%에서 38%까지 올라와 있고 50BP 가능성은 40%에서 0%까지 내려갔다라는 점, 이날 국채금리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